반갑습니다. 3주 만에 BJ 몽체 따라하는 정치장. 오늘은 37번째 방송. 벌써 8월 1일입니다. 네, 8월이에요. 8월 방송입니다. 오, 여름이 무척 뜨겁죠? 그죠? 아침에는 막 폭염 경보 문자가 막 날라오는 날입니다. 요즘 그죠? 연합PD 감사합니다. 3초 만에 바로 그냥 오늘 딱 100개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염이 이런 거 하고 나는 그냥 못해. 하여튼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정식 방송대로 제대로 순서를 맡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순서는 첫 번째 순서는요. 뉴스 브리핑이죠. 네.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왔을까요? 볼까요? 짜잔,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여러분들 아세요? 요번에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별명이 뭡니까?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게 8천억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에서 불어 승격했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중소벤처기업부가 본격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나섰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7월 22일 날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라서 예,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죠? 여기서 뭐가 추가됐냐면 정책자금, 창업기업들에게 주는 정책자금 8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8천억 원 주체. 근데 분야별로 보면 창업기업에 4천억 원, 시설투자기업에게 2천억 원, 자금 애로기업에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벌써 제가 거의 1년이 좀안 되게 방송하고 있는데요. 40회 방송 가겠어요. 자,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말할까요? 연합회님, 창업기업은 뭐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얘기하는 창업기업이란? 짜잔! 답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답이 안 나오니, 일반적으로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창업기업,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을 얘기하고요. 물론 연구소나 벤처 인증 같은 거 받을 때 조금 다르기도 하는데, 보통 7년 이내고, 또 특별한 경우는 3년 이내의 기업을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저희가 이제 정책과제 진행할 때도 창업기업이냐 아니냐를 제일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창업기업일 경우에 할수 있는 과제가 훨씬 더 많아요. 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7년 이상이면 장수기업이죠.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7년이 넘었다,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화석기업이라고 합니다. 화석기업. 그렇게 오래 할수 있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그죠? 우픈 얘기, 우픈 얘기. 어쨌든 다시 뉴스 돌아가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헷갈려요. 중소벤처기업부가 8천억의 추경 예산을 추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는 거죠. 그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뭘까요?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 얘기하겠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민자님. 아, 네. 민자님 맞죠? 민자 1636님. 네. 네, 민자 1636님. 네, 안녕하세요. 왠지 장민자 위원님 같아요. 맞죠, 장민자 위원님? 네. 장민자 위원님, 필기시험 합격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드디어 왔어요. 저 민자 1636님은 저희 그 기업 R&D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신 전문위원님이시고요. 오늘 저희가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필기시험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어려운 시험인데 합격하셨어요. 내일 모레 실기시험까지 통과하시면
기업 R&D 지도사가 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내일 모레 실기시험 있죠. 다음 뉴스는요. 역시 새 정부의 경제 대책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방성장을 하겠다는 것들을 아유 형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현아빈님 대박 한 방에 100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좋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하겠냐고 하냐면 기업의 이익을 협력사나 근로자와 공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가 이제 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소득을 분배를 잘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정한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부예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이영돈 아 이영돈은 저기고 이영곤이라고 하는 명지대 미래학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2000년 초인가 2007년인가 하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2017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성장한다.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2020년대에 가면 전 세계 경제 순위 3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3일 올라가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현 정부의 그 하는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가 잘될것 같아요. 예. 114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분의 아이디를 보고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거 좀 이따 인사하시고요. 아 강대신 의원님, 아 강대신 의원님도 시험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강대신 의원님과 장민자 의원님은 같은 기수세요. 네. 축하드려요. 내일 열심히 준비해서 실기시험도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무협. 무협지가 아니고 무협. 한국무역협회는 산관학 협력을 통해서 지방 중소기업 맞춤형 무역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뭐냐면 한국무역아카데미,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아씨, 아이 감기, 이런 감기, 아이 감기. 잠시만요, 제가 잠깐 휴지 좀 갖고 올게요. 아유, 사고 쳤더라고. 잠시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아, 제가 감기 걸렸어요. 감기. 아. 제가 감기 걸렸어요. 감기. 옛날에 감기는 게장을 났는데. 네, 하여튼 무역협회에서는. 무역 아카데미에서라는 걸 만들어서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 벤처기업청 중소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구미 전자고 중어 고등학교 학생들 20명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무역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중소기업의 맞춤형 무역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점점 좋은 일을 여기저기 많이 이뤄지네, 그죠? 우리가 투표를 잘하니까 이런 일이 많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중진공 아시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국내 우수 중소기업 11개를 구성된 사절단을 태국에서 진행되는 태국 산업엑스포에 파견했다고 출품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방콕의 임팩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산업엑스포는 이거 7월이군요. 2014년부터 개최돼서 올해로 4회째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 기업들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국제관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식품관 72개, 국제관 76개가 운영됐고요. 815개의 중소기업과 416개의 태국 지역 특산물 판매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거 했다고요.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했다고. 이미 했다고요. 이베이 코리아는 네. 이베이 코리아 아시죠?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는 중소기업 제품 상설관인 하이 서울샵이 지난 상반기에 매출 300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네. 이베이 코리아 하이 서울샵은요. 이베이 코리아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업해서 지마켓과 옥션에 선보인 중소기업 제품 상설관입니다. 지마켓과 옥션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관이, 상설 판매관이죠. 지난 1월에 문을 열었으면서 6개월 동안 7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했고, 지마켓과 옥션은 글로벌샵, 슈퍼딜, 기획진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또 지마켓은 이번 달까지 모바일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여름 휴가 및 바캉스를 컨셉으로 집, 공항, 숙소, 관광지 등의 여행 단계별로 필요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상품은 실시간 휴대용 자동 통역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저게 대박이더라고요. 실시간 휴대용 자동 통역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통역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걸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앱도 있는데 이건 전용 통역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기에서 나가는 건데, 근데 9만 원밖에 안 해. 해외여행 갈때 갖고 있으면 내가 영어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영어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잘 알아들어요. 오히려 잘 알아들어서 외국인이 얘기하는 게 바로바로 한국말로 들리니까 여행 같은 데갈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면 외국인과 비즈니스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멋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사보고 싶더라고 진짜. 이따 사야겠어요. 다음 뉴스는요. 아 이거를 있으면 우리 연합회님이 중국인 손님이 와도 떡볶이를 팔 수가 있어요. 대구시와 카이스트가 섬유 패션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에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MOU를 체결했고요. 네, 이거는 섬유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대구시에 있는 섬유 패션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그 대구시의 지역 전통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시켜서 소득도 창출하고 소비도 창출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라고 줄이니까 좀 이상하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개발을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데요. 코가 많이 막혔어요. 아, 죽겠어요. 고맹맹이로 얘기하니까 섹시하죠?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이 최근에 그 프랜차이즈 갑질 문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의 중앙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컨설팅 같은 걸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항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을 총력 전한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포항 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술과 제품은 우수하지만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맞아요. 강대신 의원님이 협동조합 전공이죠. 나중에, 강대신 의원님 나중에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협동조합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섭외. 강대신 의원님, 언제 시간 될때제 방송에 한번 출연하셔서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 좀 해보시고, 다음번에 저랑 한번 얘기하시죠. 네. 감기 낫고 나서. 아, 강대신 의원님, 오케이. 28일 콜. 28일 언제지? 왜 28일이지? 하여튼 조만간 강대신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아까는 대구시와 카이스트였죠? 이번에는 부산시와 카이스트입니다. 부산시와 카이스트가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했네요. 카이스트가 요즘 대구시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뭔가 열심히 하네요. 그죠? 카이스트가 요즘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강대신 의원님 날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짜잔, 이거는 코테라 뉴스입니다. 오늘이 8월 1일이죠? 네. 코테라의 정치자금 평생 교육원 8월 달에 특별 세미나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아, 네. 8월 10일, 다가오는 8월 10일 날, 특허 전략 ABC, A부터 Z까지 전문위원회 주제 발표가 있고요. 와, 되게 유익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강의도 있네요. 8월 18일 날, 네. 제 강의가 뭐지 이거? 아, 제 강의가 두 번이었네. 8월 18일 강의가 있고요. 8월 23일 수요일날 강의도 있습니다. 제가 코테라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만드는 그 기업정책정보신문의 편집국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문에서 기사 쓰게 되는 명예기자분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맡게 되었고요. 좀더 좋은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쓸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기자를 참여하셔서 글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회님도 기자 참여? 콜? 기업 정책 정보 신문, 아, 어디 신문사? 되게 싫어하는 신문사. CS 신문사. 다음은요, 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조. 제12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필기시험이 진행됐고 내일 모레 실기시험이 진행됩니다. 기업 R&D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할수 있는 기술 개발 아이템을 발굴하고 R&D 과제를 선택하고 전 과정을 코칭하고 지도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격증을 저희가 시험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시험 보고 있고요. 강대신 위원님과 장민자 위원님이 필기시험 통과 합격하셔서 합격. 연합회님 그런 거 자꾸 묻지 마세요. 조라고 조. 다음은요? 다음 코너는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할까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전문위원분들이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를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도록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책상에 계속 떠 있어. 다음은요.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인 프로파운더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여자분이 그 이유경 프로파운더 대표님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대표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프로파운더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그러니까 뭐냐면, 인맥 관리 서비스 같은 건데요. 각종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과 컨설팅 필요한 기업들을 매칭시켜주는 네트워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총 9개국에 총 6만 5천 명의 전문가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업이 어떤 문제가 필요하다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연락하면 적임자를 찾아주고 매칭시켜주는 스팟 컨설팅 마켓플레이스와 네이버의 지식인처럼 소개비를 받는 건 아닌, 예, 그렇게 소개비 받겠죠? 의뢰자와 전문가 간의 지식 컨텐츠를 나눠주는 서비스인데 약간 지식인의 유료 버전 같은 거예요. 네. 미국의 후주나 중국의 쯔후 같은 서비스고요. 9월 달에는 이제 그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제공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까지도 해주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클로즈 베타 서비스 하고 있고요. 클로즈 베타 서비스는 뭡니까? 몇 명의 그 선택된 사람들만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왜 여기를 만날까요? 저희도 전문가잖아요, 그죠? 저희 기업 RN 지도사를 이 프로파운더하고 통째로 협회와 기업이 통째로 1대1로 제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9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정부 정책 자금에 필요로 할때 이쪽 프로파운드를 통해서 저희 협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지금 제휴를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관련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고요. 다음 주에 만나서 별도로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여기서 정책 자금 컨설턴트를 찾으면 저희 이쪽 협회의 전문위원들이 소개되는, 자동으로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네.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도 저희가 하는 분야는 대한민국 기업들을 위한 돕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회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 회사가 해외로 나가는 거는 도와줄 수 있지만 외국 기업을 제가 도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찾아야겠죠. 안 그래도 내일 아니구나. 다음 이번 주 목요일 날 프랑스에서 한 분이 올라오 저기 저를 만나러 오시거든요. 프랑스에서 한복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부 자금을 받고 싶어 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한국에 도착하신다고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신 미녀분이던데. 네. 다음 순서는요,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런 제품 어때요? 라는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요리기구가 보시면 프라이팬 있잖아요. 프라이팬과 밥솥이 버너에 합쳐져 있어요. 보통은 요리기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너를 불에 켜고 별도로 가져간 코펠 같은 걸 올려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버너는 작지만 요리기구가 합쳐지면 짐이 많아져요. 그런 걸 이제 그런 걸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버너의 뚜껑이 요리기구인 거죠. 버너의 뚜껑이 요리기구인 건데요. 제네시스 베이스 캠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휴대가 간편하기 위해서 용량은 부피를 줄인 휴대용 접이식 2구 버너 세트입니다. 딱 벗어나 단순한 버너로 보긴 어렵고, 냄비 하나와 프라이팬 한 개와 버너 두 개가 달려있는 세트, 종합 요리기구죠. 이걸 갖고 있으면 냄비와 프라이팬은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크기는 버너 두 개짜리의 크기와 버너 두 개를 갖고 있는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캠핑용품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캠핑용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할때 굉장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네, 유용한 상품. 그리고 이게 두 개짜리이기 때문에 두 개짜리를 붙이면 4구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현재 350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싸진 않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캠핑족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회장님,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40만원으로 하죠, 그죠?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매 조건부 과제에서 MOU가 구매 의향서를 받은 해외 수요처가 중간에 변경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구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이 완료되면 그 제품을 사겠다는 구매 의향서를 갖고서 사업계획서 신청하는 겁니다. 판로가 확보된 개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금 받게 되게 좋고요. 2년간 5억이 지원되는 굉장히 좋은 과제입니다. 저도 올해 또 하나 더 준비해 보려고 준비하고 두 업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아, 잘하면 세개 업체가 될수 있겠군요.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이 구매 의향서를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애초에 기정원에 제출한 MOU 서류가 있었는데 해외 수요처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 질문인데요. 답변은요, 가능합니다. 단, 언제 가능하냐면 사업비가 과제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교부받은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제를 심사하는 중에는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사업비를 받은 후에 납품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실에서 제작한 샘플의 과제 종료된 이후에 다시 납품용 제품을 만드는 데 6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때 과제 성공 실패가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후관리에서 확인받는 것을 통해서 수요처 변경하는 공문 한 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처음부터 납품받지도 않은 해외 수요처를 내세워서 서류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변경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장민자 위원님이나 강대신 위원님? 저희 정신미 카페에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갖고 오는 건데요. 어떤 문제라는 게요, 이거는, 예? 어떤 문제일까요? 과제가 취소가 되고 다시는 큰 집에 가는 문제예요. 큰 집에 가, 예. 저희 정신미 카페에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열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이 코너에 넣고 나서 정말 많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번은 무엇일까요? RFP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조사 지정과제라는 건데요. 정부는 이제 어떤 기술 아이템이 필요한지를 수요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 선정이 되면 해외 이제 과제 나올 때 품목이 지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만들려고 할때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는 이런 식의 과제가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요조사에서 지정이 되는 걸 이제 RFP,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걸 미리 공부하는 거죠.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선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선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조사 선정된 업체가 탈락이 됐다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이제 수요조사를 한 경우에 대면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를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두 페이지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외에 다른 부처의 지정과제에서는 지정 공모도 경쟁을 통해서 경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선정된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회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구매조건부 과제에 한해서 지정과제가 있다 보니까 수요조사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아니라면 수요처로서부터 그 구매 의향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 지정과제에 선정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업체는 거의 그 통과, 그러니까 이제 하이패스를 달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협회로 이 하이패스 갖고 있는 업체가 과제를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협의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 중이긴 한데. 두 번째 질문은 수요조사에 선정된 기업이 탈락된다면 왜 탈락이 되냐?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못 썼으니까 탈락이 됐겠죠? 정치자금 과제는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점수를 넘으면 합통과, 못 넘으면 탈락.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시험도 그렇습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뭐죠? 시험보는 10명인데 나는 여기서 5명만 합격시켜서 해서 성적이 나쁘든 좋든 상위 5명 뽑겠다가 아니고 무조건 몇점 이상이 되면 합격, 몇점 이상이 되면 전원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몇점 이상이 안 되면 전원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요조사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과제의 경우 최종 대면평가 경쟁률은 2대1에 미치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평가 점수만 통과하면 네, 당당님이 보충 설명해 주셨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행되는 때 1대1 경쟁률에서도 절대평가가 커트라인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네. 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요거는 정신이 카페에 가면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감기 걸려가지고. 예. 여성기업입니다. 여성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여성 대표 친구류 업체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여성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많은 지원제도와 지원 사업에서 여성 대표 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가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뭐 좋대요.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성 전용 과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대받는 거죠, 우대. 막간 홍보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밤 9시 방송하고 있고요. BJ 카이님. BJ 카이님은 내일이죠.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합니다. 비제 칸님 왜 이렇게 밤늦게 방송할까요? 나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비제이 쭈니님, 우리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비제이 쭈니님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방송합니다. 쭈니님의 방송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연합회님. 카이님 방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막간 홍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는 큐피닷컴 홈페이지가 있죠. 큐피닷컴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게장이 입점이 됐습니다. 게장.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 판매됐어요. 카이님 인근 매장장이 어리잖아. 나이는 깡패야. 하여튼 제 지금 얘기는 뭡니까? 저희 그 큐피닷컴에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사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얘네가 어떤 식이냐면, 주문을 하면, 그날 담궈서 다음날 보내줘요. 그날 담궈서 다음날 보내주는데, 이 게가 꽃게가 아니고 돌게예요, 돌게. 돌게 맛있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어요. 많이 많이 드세요. 많이 많이 사주세요. 저도 그래서 간장게장, 양념게장 사갖고 부모님댁에도 보내드리고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희 큐피닷컴에 조수떡볶이 떡볶이 쿠폰도 팔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 순서는 추천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과제는 무엇일까요? 창업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추천과제 모아봤습니다. 오늘 추천과제 창업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죠.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4차 산업 분야의 창업 도약 기업인 데스밸리라고 하면 뭐죠? 데스밸리?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4차 산업 분야의 사업화 및 컨버팅을 지원합니다. 데스밸리라는 거는요, 무언가 시작하고 나서 첫 성과를 가질 때까지, 그첫 성과가 날 때까지 그 기간을 데스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제품을 만들 창업해서 첫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전문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첫 업체 협약을 할 때까지 그 사이가 데스밸리라고 할수 있죠. 그 과제, 그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을 도와주는 지원 과제입니다. 어떤 과제, 어떤 분야일까요? 4차 산업혁명 분야라고 해서 IoT, 사물인터넷,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 AR, VR 등 이쪽에 있는 뭐 물론 이 외에도 ICT 융합, 첨단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등 의료 서비스,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3D 프린터 등 신성장 동력 분야의 해당 업종을 이런 업종들이 지원하시면 사업화 자금,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 위해서 사업화 자금 9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사업화 자금 9천만 원과 진단 서비스, 멘토링, 컨설팅도 지원해 주네요. 동사업을 선정이 되면 후속 연계 지원 분야 수혜를 받으면 최대 2년간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100개 회사 이내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IoT나 로봇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 AR, VR 쪽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제입니다. 다음 과제는요. 이것도 역시 창업 과제인데요. 후속 연계 지원 분야에 2차 창업 기업을 모집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창업 기업은 창업한 7년 이내인 기업을 창업 기업이라고 했죠?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들? 네. 네, 강자님 오셨습니다. 네. 아, 감기가 심각하네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제품 개선 프로그램은 창업한 지 3년에서 7년 이내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선정이 되면 교육을 해주네, 교육. 교육과 연계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자 선정돼서 연계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얼마까지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네요. 5천만 원까지 연계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네. 다음 추천 과제는요. 이번엔 중견기업과 연계된 성장 지원 분야에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등 협업을 통한 창업 도약기에 있는 기업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들을 성장하는 걸 도와주는 지원 과제이고요. 협업 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 및 자금 지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대 30개 회사네요. 그래도 30개 회사. 네. 아, 10개 회사네요. 10개 회사. 서비스는 20개, 그리고 자금은 10개 회사를 지원해주는 과제입니다. 창업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과제가 꽤 많이 있죠. 마지막 추천 과제는요. 사업화 지원 분야의 2차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데스밸리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하고 나서 첫 수익이 날 때까지, 첫 매출이 날 때까지의 어려움을 데스밸리라고 하죠. 창업 도약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해주는 과제고요. 역시 사업화 자금 5천만 원과 평균 3,800만 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고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컨설팅 같은 거.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보시면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모집 공고일로부터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기업들, 네. 창업한 지 3년 이내, 3년 이상 7년 이내인 기업들이 창업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제 방송이고요. 감기가 심해서 빨리 마쳐야 할것 같아요. 네. 아직 한통 남았다고, 아직 한통 있어요, 아직. 빨리 가서 약 먹어야겠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3주 만에 돌아온 방송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감사하고요. 장민자 위원님, 강대신 위원님, 네. 제가 속해 있는 서울지에 지혜원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기시험도 합격하시길 기대할게요. 합격하세요. 합격.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내일 모레 뵐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죄송합니다. 다음 주 방송에는 감기 싹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 끝낼게요. 네, 준비되시면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1등 하세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